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요, 영화에서 정말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어요. 함정수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한 번쯤 함정수사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손두범 변호사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함정수사가 뭔지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단 함정수사는 말 그대로 피의자를 함정에 빠뜨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수사기법의 일환으로 이제 개념은 정의하고요. 정확한 개념상 용어로는 수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의뢰를 받은 정보원과 같은 수사협조자가 범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후에 그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검거해서 수사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마약범죄나 성매매, 도박 등과 같이 직접적인 피해자는 없으면서 외부의 흔적을 남기지 않아서 은밀하고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수사에 비교적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범죄를 수사하고 방지해야 될 책임이 있는 수사기관이 오히려 함정을 만들어서 수사의 신의칙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뭔가 덫을 놓아서 잡는다. 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함정 수사에도 좀 여러 종류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함정 수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 두 번째는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라고 합니다.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는 한마디로 수사기관이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한테 적극적으로 범죄 의사를 갖게 해서 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는 수사를 말하고요. 범의 유발형 함정 수사에 대해서는 위법한 것으로 보고 이러한 함정 수사에 기한 공소 제기는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서 무효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이 공소 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서 무효라고 하면 법원은 유죄나 무죄에 대한 실제 판단을 하지 않고 공소 기각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기회 제공형 함정 수사는 수사기관이 이미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한테 범죄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수사를 말합니다. 대법원은 범죄 의사를 가진 사람한테 범행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범행을 용이하게 한 것에 대해서는 함정 수사로 보지 않거나 혹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영화에서는 네. 함정수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이고 이제 흥미를 네. 유발하긴 하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는 바로 위법한 거 아니냐 이런 게 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네. 절대적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네. 함정수사의 위법성과 적법성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는 상당 기간 오래도록 논의되어 온 주제입니다. 종전의 판례를 보게 되면 앞서 제가 개념 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회 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는 위법하다고 해서 함정수사의 대상자인 피유인자의 주관 내지 내심의 의사, 속마음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범위 유발형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봐야 되지만 범죄의 종류나 유인자의 지위와 역할, 그리고 유인의 방법, 그 자체의 위법성, 유인에 따른 피유인자의 반응 등 주관적 기준과 객관적 기준까지 종합해서 판단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베테랑 변호사의 법률 팁 All About 법 함께했습니다. 네.